차에 태우고 제옥씨는 산과 바다로 내달렸었다. 그렇게 숱한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아내는 다시 살아갈 힘을 냈다. 그게 사랑하는 거야? 사랑 만드느라고. 여보야, 사랑 만든다니까 왜 이런 거야? 이렇게 아주 꼭 나한테 이별 대주려고? 네. 그래요. 고기를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게 해야 여기가 여기가 즐거. 떨어지면 많이 먹어. 여기가 요가 포인트인데. 요가 포인트. 아, 요가 포인트. 이쁘다. 응? 이뻐, 진짜. 이뻐? 당신한테 드리는 거였니? 고마워요. 소녀 같은 아내다. 낙엽 다 쏟을 때까지 계속 맹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 돼요. 우리 집 그 낙엽이. 그래서 예, 나한테 주고 또 이제 그 지인들 오면은 주고 배주는 게 주는 거거든. 그래 와 좋다고 아주 거기 와서 또 둘이 와서 사진 찍고 하고 아주 참 아이디어가 에? 반짝반짝이야. 떨어지는 낙엽도 이게 그냥 보내면 너무 아쉽잖아요. 짧아가지고.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공유해야지. 보태줄 사람 없는 살림을 꾸리느라 생활에 지칠 때도 멋과 낭만을 잃지 않았던 아내답다. 네. 드시고. 당신 좋아하는 팝송이야? 아내를 위한 카페.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열심히 살았고 단단히 사랑했다. 돌아보면 화창한 날도 있었지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더 많았던 지난 50년. 서로를 꼭 붙들고 험난한 인생을 건너왔고 힘들 땐 서로 울타리가 돼주며 어느덧 인생의 가을에 이르렀다. 나는 동반자. 영원히 같이 갈 친구이자 동반자. 영 아니면 그것도 힘들 텐데. 여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나 먼저 들어갔어. 그건 모르지. 순서 없는 거니까. 가는 날까지 그대로 삽시다. 응? 냉.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껏 걸어온 대로 서로를 보며 같은 곳을 향해 갈 것이다.